새를 알려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둘기도 과연 주인을 기다릴 줄 아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바쁜 탓에 아마가 산책을 요즘 따라 자주 못해서 주말에 몰아서 산책을 실컷 오래 시켜주는 편인데요. 낮에 데리고 나가서 실컷 놀으라고 공원에 풀어줬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났을 때 제가 직접 다시 공원으로 가서 아마를 데리고 오곤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 과연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아마는 꾸준한 훈련과 여러 가지 상황의 경험 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함부로 따라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여느 날과 똑같이 아마를 공원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시간이 오후 2시 반 정도거든요. 날 어두워졌을 때 다시 공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거기서 놀고 있어. 이따 밤에 데려올게. 앞서 보신 것처럼 새는 공원에 그냥 훤히 풀어놓고 저 혼자만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혼자 제 집안일 하고 다른 일들을 하면서 아마가 있는 공원에는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해가 완전히 졌고 저는 아마를 데리러 다시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과연 아마는 그 자리에 잘 있을까요? 네, 오후 8시 28분입니다. 네, 보이시죠? 아까 아마를 밖에 풀어줬을 때가 2시 반 정도였으니까 거의 6시간이 흘렀네요. 아마 저기 있네. 바닥에 있네? 일로 와! 옳지. 잘했네. 보통 저기 여기 꼭대기에 주로 있었는데 오늘은 웬일로 바닥에 있네요. 네, 아마는 여기서 잘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담겨지진 않았지만 아마는 제 손가락에 앉더니 왜 이제서야 왔냐는 듯이 제 손을 마구마구 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의 결론. 비둘기도 주인을 잘 따르고 심지어 기다릴 줄도 안다. 하지만 위험성이 더 크므로 함부로 따라하진 말자. 평소에 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었는데 내가 직접 알아보기는 좀 귀찮았던 게 있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